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요. 자, 오늘은 제이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은요. 네. 오뚜기에서 나오는 컵밥 8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종류는 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원래는 그냥 한두 개 정도 사 먹으려고 간단하게 딱 집어들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뭐부터 먼저 먹어볼까요? 뭐부터? 뭐부터 먹어볼까요? 뒤에는 이 계란탕이랑 오이랑 뭐 열무김치 있습니다. 그래, 뭐부터 먹어볼까요? 뭐가 땡기나요, 마니님? 제이님 드시고 싶은 것부터 드세요. 두 개씩 가능합니다. 불닭말은 좀 그렇고요. 네. 그럼 하나는 안 매운 거, 하나는 매운 거 이렇게 먹어. 나 짜장 먹고 싶네요. 짜장이랑 불고기 먹을까요? 오삼 불고기? 그래요. 아닌가? 양념 없는 걸 먹어야 되나? 오삼 불고기를 하죠. 밥이랑 소스랑 통에 넣어주세요. 네. 잘 먹을게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라고? 밥이랑 소스랑 아, 통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햇반 같은 게 들어있고, 네. 그 다음에 소스 봉지가 들어있어요. 음료는 레몬청 에이드입니다. 맞아요. 밥을 긁어서 넣고. 예, 안에 다숟가락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로즈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저가, 아, 수저도 하나씩 들어있네. 네. 그 다음에 소스를 이렇게 들어있나 봐요, 이렇게. 얘는 사천, 제니몽 오삼 불고기. 배어 쏠림. 계란찜 아니고 계란탕. 계란국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계란국. 와, 너 소스가 넉넉히 들어있네? 그런 것 같아요. 소스가. 맞아요. 차돌 강된장 보리밥입니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하나 또뭐 할까요?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솔리마, 그냥 계란국이에요. 어떤 거요? 중엔 뭐 할까요? 알바? 그래. 그러면, 하나는 뭐 하지? 매콤한 거 이렇게 있는데. 카레밥? 불닭마요를 할까, 그러면? 김치통구이랑 이거랑. 이건 뭐, 이것도 아까랑 또 틀리다. 요것도 틀리네요. 틀려. 안에 또 다른 게 들어있어요. 빨리 갔다 와요. 이건 마요네즈도 들었다. 밥 친구도 들었어요. 이 톡톡 김치 알밥도 뭐야? 3개가 들었어요, 이렇게. 아까 건 하나밖에 안 들었었는데. 김치 알밥 소스, 김자반, 그리고 참기름. 틀리네. 요거는 나중에 넣는 거예요. 밥만 데우는 거예요, 밥만. 그럼 어떡할까요? 얘는 밥만 데우면 됩니다. 소스도 마찬가지로? 제이님 넣어야 돼요. 제이님 부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뿅. 일단은 계란국부터. 맛있어요. 계란국. 뭐부터 먹어볼까? 좀안 매운 것부터 먹어야지. 사천시 짜장. 아닌가? 톡톡 김치 알바? 아니, 톡톡 김치 알바. 비주얼 괜찮은데, 나름. 맛있다. 여러분, 톡톡 날치알 밥. 전 오삼불고기. 나름 비주얼 괜찮아. 가격도 뭐,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네. 오삼 불고기. 많이는 고기. 야! 맛있죠? 헐! 매콤한 내가 좀 납니다. 아까. 밥이랑 그 플레이크 알죠? 그거랑 비벼놓으면 그 맛이야. 이 감기는 맛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조미료 맛일까요, 과연? 감칠맛이 엄청 심하다. 입에 넣자마자 지금 놀랬어요. 오삼불고기는 감칠맛은 많이 없고, 뭐 매운맛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매운맛만 남아있어요. 그래요? 사천식 직화 짜장밥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삼불고기 뭔가 좀 아쉬운 맛이네요. 얘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냥 요렇게 올라올 정도로. 이거 장난 아닌데? 아니요, 사천.
아 뜨거워. 뜨거워요 이게 지금. 아까 저도 오삼 불고기 먹다가 놀랐어요. 깜놀했습니다. 아. 여러분 드실 때는 잘 식혀서 드세요. 사천식 직화 짜장은 우리가 흔히 오뚜기에서 사서 드시는 짜장 소스 있죠. 그 맛이에요. 이게 더 맛있네요. 오삼불고기보다 맛있습니다. 네? 오삼불고기보다 맛있어요. 오삼불고기가 더 맛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진짜 뭔가 밋밋해요. 불맛 안 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짜장 소스 맛이 그냥 제일 옛날부터 있던 그 짜장면 소스 있잖아. 그 맛 나요. 요거는 이 오삼 불고기가 더 맛이 없다고 짜장보다. 네. 제가 고기를 더 좋아하는데 아쉬워요. 왜요? 어머, 저거 잘 받쳐 놨지. 밋밋해요. 밋밋하다고요? 네. 그치 수욱해님. 그 산문 짜장 그 맛이에요. 맵지도 않아. 안 매워요. 탈락! 오뚜기 3분 짜장 3분 카레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뚜기에서 파는 가루로 카레를 만들었을 때 맛있잖아요. 네. 참 아이러니하지. 김치 알밥. 카레 가루로 그 카레를 만들었을 때 노란색이고 3분 카레는 약간 거무지기한 색깔이잖아요. 딱 그 3분 짜장 맛이에요. 김치만 맛있습니다. 진짜 감칠맛이 장난 아니네. 불닭마요 드셨습니까?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 불닭마요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이거는 딱히 뭐 불러드릴 게 없네. 미니 맛있어요? 김치알밥 막 톡톡 터지진 않아요. 미니 안녕. 그 후레이크랑 마요네즈 넣기 전에도 제가 먹어봤잖아요. 네. 확실히 마요 매운 맛이 살아 있습니까 아직? 중화됐어요. 아 중화됐습니까? 냄새는 매운내가 나요. 요거 흔한 맛인데 그래도 먹을만한 좀 흔한 맛. 근데 여기에 다 표기되어 있는 게 글씨가 새로 써 있는 게 네. 맛도 편리함도 업, 그 다음에 더욱 새로워진 오뚜기 컵밥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좀 약간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불닭마요, 흔한 마요 맛.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인가요? 어떤 거? 불닭마요는, 매운 게 먹고 싶어서 불닭마요 아마 드시는 거 아니다. 마요가 섞였으니까. 네. 적당히 매운 맛. 근데 거의 매운 거 잘 드시는 분은 안 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계란국. 계란국. 일단은 탈락 중간 그냥 그 다음에 얘는 너무 기가 막혀요. 얘는 좀 상 상은 아니야. 아 그래요? 톡톡 김치 알밥이잖아요. 아. 근데 이 친구는 그 맛있는 그 후레이크 알죠 여러분? 밥이랑 뭐랑 하는 그 뿌려 먹는 거 후레이크 알죠? 네 후레이크하게 그거랑 막 비벼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쵸. 그래, 1등은 김치 톡톡 알바. 그래. 이게 여러분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거 있잖아. 요우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추천 고마워요. 어싸! 그렇지. 뭐, 바퀴벌레들도 좀 먹고 살아야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감칠맛이 끝내줘요. 네, 오늘 미니마 리뷰 먹방입니다, 오늘은. 네. 우와. 이거는 입에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 와요. 이게 짠 기운이 올라와서 맛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간이 세서 그 맛이 있는 조미김들과 같이 뭐 그 장난 아니네. 근데 진짜 왜 오삼불고기 덮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요? 간이 너무 밋밋하고 그냥 약간 매콤한 맛 남아있어서. 전화해요. 여러분 전화 좀 해주세요. 이거 해야죠. 아니 2,000원에서 2,100원 정도 안 비싸요. 네. 우리는
2,000원 정도에 샀어. 김치 맛도 나뇨? 전혀 안 날 수.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밥이랑 톡톡톡 뿌려서 비벼놓은 것 같아요. 이건 애기들도 잘 먹을 것 같아. 애기들. 약간 1등, 일단은. 지금 4개 지금 해서 왔잖아. 네. 난 이 친구 1등, 그 다음에 이거 불닭마요 2등. 사촌 3등, 오삼 4등. 저는. 애기들 주면, 잘 먹거든. 싫어하는 애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돈가스 하나 튀기고, 이 친구랑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 나 왠지 톡톡김치 알밥 살 것 같아요. 재구매 의사 있습니다. 네, 이따가 어떻게 햄버거를 맞는데 그 친구는 있었는데 뺐어. 너무 네. 많아서. 많이 먹어봤고. 그렇지. 오늘 이따가 서서 리액션 해야 되거든요. 네. 급할 때, 맞아요. 나도니 맞아요. 저희 방 자체 금치거예요. 오삼 기대했는데 아쉬워요. 아, 오삼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아쉽습니다. 고기가 있긴 있어. 그래요, 민님. 천천히 와요. 나름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네. 어허, 이게 왜? 아이고, 뭐야. 세 개는 아, 훨씬 더 먹을 수 있지. 이게 오삼 불고기. 근데 고기가 은근히 쫑쫑쫑쫑쫑쫑 많이 들어있긴 한데. 예, 씹히는 고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잠깐만 빠르게요. 그냥 왜 요리하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더 매콤하다, 사실 이게보다. 네. 이거 더 매워. 매운맛은 이게 더 많아. 인정. 오삼 불고기가 더 매워요. 어, 다 먹었어. 야, 나도님 화이팅. 이건 진짜 너무 무난하다. 무난, 무난. 그 뭐지? 참치 와사비 덮밥도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저희 안 먹었죠. 네. 걔도 안 넣어봤어요. 어, 그래도 분량이 조금 나긴 나는데요, 하천씨? 네? 하천씨 여기에 분량이 좀 살짝 어디요? 하천씨에 라이터로 찢었어요, 지금. 어허. 이 맛을 모르나 봐. 진짜 누가 살짝 나요. 네? 그냥 가득 넣으시면 살짝 납니다. 잘 느껴보세요. 뭔 소리야. 그냥 딱 우리가 먹던 그 있잖아, 옛날에 3분 짜장 있잖아, 그 맛이에요. 얘는 민님 별풍선 100개 사랑한다구. 리뷰 먹방 감사합니다. 영 맛있게 찬찬히 꾹꾹 씹어드세요. 후에는 조금만 눈웃음 얼굴. 아, 민니 100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쵸, 입맛은 캐치. 뭐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 민니. 지금 여기 앉아있을, 여기 아프리카에 들어와 있을 거지. 맛 없어. 뭐라고? 작은 딸이 같이 보고 있어요, 형님. 따님이랑 그래도 먹을만한 거 많아요. 가뚜기 아닙니까 그래도. 주 컨텐츠는 요리 먹방이고요. 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방송합니다. 아, 수욱현님? 지금 다시 재개된 것 같긴 한데. 다들 리하이. 지금 이거 있잖아. 톡톡 김치 알밥이잖아요. 나는 그 김치가 빨간 김치를 생각했는데 그 빨간 김치가 아니라 약간 묵은지 씻어놓은 거 있잖아. 씻어놓은 거 하얀 김치 약간 누런 색깔. 네. 그 친구가 아주 얇게 총총총총총총 썰어져 있고요. 아주 얇게.
근데 김치 맛은 1도 안 나요. 그냥 오로지 감칠맛만 짱이에요. 1도 없어. 입에 넣는 순간 막 온 입이 혀가 막 감기면서 참기름과 함께 장난이 아니에요. 뭔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폭풍 폭풍. 이걸로 주먹밥 만들어도 진짜 맛있겠다. 그러네요. 인정.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김치알밥 맛있어 보여요. 나도님께서 다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번 정도는. 왜 늦은 시간에 뭐 요리하기는 귀찮고 줄줄할 때 배달음식 먹기는 싫고 그럴 때 이런 거 좀 쟁여놨다가 한 번씩 꺼내 드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식으로. 인정. 불맛 좀 드세요. 많이 들고 가셔도 돼요. 들고 가세요. 많이. 애들 먹기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 감기는 맛이 보통 가시오부시 있잖아요. 가다롱어포 같은 약간 그 친구와 김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참기름이 듬뿍 들어있는 약간 그런 맛이에요. 맛이 없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글쎄 신기하네. 근데 알은 보이잖아. 여러분 알은 많이 들어있어. 알은 보여요. 보세요. 지금 또 있는데 알은 많아. 보이죠? 대신에 깨도 많아. 삼촌 드시고 맛난 거 추천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어떤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클리어. 지금 이제 낙지, 카레, 제육, 차조 강된장 남았네. 그쵸. 퇴근하고 밥하기 귀찮고 뭐 이럴 때 네. 여러분 이거를 살짝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릇맛 옮겨요. 그릇맛. 예쁜 그릇에 덜기만 하면 되잖아. 옆에 살포시 비비지 말고 살포시 쪼르륵 부어가지고 그쵸. 진짜 덮밥처럼. 고추 어느 게 없을까? 어디? 이 찍어 먹어요. 됐습니다. 이건 뭐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이 왔습니까? 형이 왔어? 오이 먹는다. 노삼이 좀 남았고 네. 불닭 마요. 냄새는 그래도 좀 먹음직해 보이는데 냄새랑 맛이랑 달라요. 제일 별로. 네. 꼴찌. 보통 남성분들은 한 개로는 양이 절대로 안 찰 것 같고요. 그쵸. 한 세 개 이상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1위 톡톡. 다 먹었나? 조금 있다. 그거 드세요. 이것도 남았죠. 네. 양이 적어요. 하나로는 남자한테 적어요. 한 두 개 이상? 두 개? 그러면? 이 친구는 그냥 입에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와요. 그냥 뭔가 소풍 가서 먹을 맛. 이거 저는 참기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네. 그리고 이것도 괜찮나요? 왜 볶음밥을 한 것처럼 밥알이 하나하나 다 살아 있어가지고 너무 또 좋아요. 저는 원래 밥 먹을 때 찐밥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가요. 밥알이. 좋아.
이거는 정말 들어있는 밥량이 반 공기 정도인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거의 한 공기예요. 식당에서 한 공기. 햇반이 하나 들어있어요, 쇼케님 이렇게. 네. 이렇게. 햇반.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별증 갔었는데 알았으면 사왔을 텐데. 까비 아깝소. 처음엔 저희도 그냥 간단히 내가 먹고 싶었어. 내가 그냥 한 두어 개 먹으려고. 맛만 볼까 했는데. 근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며칠 전에 CJ 거를 그때 세 개 샀나 두세 개인가 사놨어요. 네. 근데 또 이게 또 있는 거야. 근데 종류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 정말 김치 맛은 하나도 안 나요. 혹시 김치 볶음밥 해가지고 막 그 날치알이 막 톡톡 터지면서 그런 맛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냥 호리카게? 네. 약간 그런 거 밥이랑 거에 후레이크 있잖아. 그거 비벼놓고 참기름 뿌린 그런 맛이에요. 근데 감칠맛이 많이 나서 잘 넘어가요. 맛있다. 맛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네. 그 뭐지? 네, 이거 또 사 먹을 거야. 물론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라면 드시고 밥 말아서 드셔도 괜찮은데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짜파게티 이런 거 있잖아. 네. 끓여가지고. 아 그래요 나더니 맛 표현 좋습니까? 고마워요. 표현은 짱이죠, 제이님이. 또 다음 준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차피 근데 사 먹는 음식이긴 하잖아. 근데 유통기한이 그래도 좀 긴 편이에요. 2019년 6월달까지 되어 있네요. 6월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냥 넉넉히 좀 챙겨놓고 비상식량 자주 드시지 마시고. 네, 인스턴트 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같이 약간 그럴 때 비상용으로. 어메 죄송합니다. 햇반도 되게 길어요. 그리고 햇반도 유통기한. 비상식량 잘 챙겨놓으세요 여러분. 오 얘는 2,000원. 아!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도 팔고요. 네. 인터넷에서도 파는데요. 저희는 이걸 구입한 곳은 다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요즘에 다이소 가면은 식품 많이 팔더라고요. 그쵸. 왜 이렇게 많아? 사도 돼?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많던데 다이소에서 샀어요. 저희는 하나에 2,000원씩 개당 2,000원. 요새 다이소에서 식품 많이 팔아요, 은근히. 옷도 입고 근데 진짜 많더라고. 네. 이제 비벼봅시다. 비비고. 강된장, 비비고. 차돌 강된장 맛있어 보인다. 비주얼로 좀 봐. 일단은, 전 둘 다 빨간 거니까 제가 빨간 거 비비면 되겠네요. 낙지. 매콤 낙지. 근데 뭔가 소스가, 조금 적을 때는 밥을 비비면 항상 밥 비빌 때 힘들잖아요. 지금 젓가락으로 그냥 막 휘젓기만 해도 잘 비벼서요. 근데 엄청 짜지 않다는 거. 이거 비빌 때 너무 편하네. 소스가 넉넉해. 좋아. 뭔가 아쉽다는 생각은 안 들어. 매운내 펄펄 나고요, 그러면. 뭐가 그래도 알차게 들었다. 뭔가 젓가락 빨지 않겠습니다. 맛이 느껴져서였지 일단은. 이야, 아 빨아야 되나? 우리 제육이 뭔가 되게 많아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다 제육 같아요. 이따가 먹어야지. 비프 카레, 아우 사몬 카레. 그래도 되나? 귀여웠어요? 우리 세희님
댓글 한 12개 다실 줄 알았더니 12개 안 달렸던데요. 어? 아, 그 맛이긴 한데 제육도 완성. 야, 아니 지금 은근히 하지 마요. 그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막지? 아니면 은근히 배가 차네요.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자, 낙지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바로 먹으면 뜨거워요, 여러분. 좀 천천히 바로 드시면 뜨겁습니다. 한 숫자 그득. 다들 오늘 맛있는 저녁 드셨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 매운 건 적당히 드세요. 그래요. 뭐 하노? 채팅 안 하나? 어, 정말 오늘 내가 그냥 일찍 가야 되겠다. 매콤 낙지예요? 네. 그 같이 먹어봅시다. 그래요.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뭐예요? 나 한번 그냥 떴는데? 뭔가 많아요? 그 버섯인 것 같아요. 버섯도 있는 것 같아요. 햄이랑 김치 먹었어요, 로즈누나, 오늘? 고추장 냄새가 많이 나네. 너무 맛있다, 아까. 낙지 어디 있죠? 뭔가 그냥 녹아 스르륵 녹는데요, 씹으면. 어떤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매워요. 매콤 낙지 덮밥이지만 냄새만 좀 매콤했거든요. 별로 안 매워. 지금은 안 맵다고요? 네, 지금은 별로 아직 안 매워. 한번 더 떠서 보세요. 매울 것 같은데요? 매운 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많이? 얘도 좀 밋밋해요, 그냥. 근데 청양고추 넣어야 될 각이라고요? 색깔 틀리거든요? 틀려요. 이따가 서서 리액션 그거 있잖아요, 쏘리 거. 네. 그거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달라? 뭔가 여기가 다 고추장 양념을 잘 못하시나봐. 왜 그러죠? 이건 너무 좀 아리송하다. 아리송, 아리송 맛이. 제육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아니야, 강된장 먹어야 되겠다. 강된장, 강된장. 제 입맛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아요. 네, 맵밋. 차돌, 강된장. 그 다음에 뭐였지? 뭐 뒤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보리밥. 저도 그럼 제육. 제육 먹으면 안 되죠? 왜요? 이거 먹어야죠. 갖고 왔다 갖고 오세요, 마니님. 그렇게 하지 말고, 팔도 짧으신데. 그러면 입 다 돼요. 덜어 먹을 거예요. 강된장, 강된장. 네. 완전 매니아죠. 그리고 저희 집에 정말 정말 장인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쵸.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서, 과연 이 차돌 강된장. 이 친구가 약간 강된장이 조금 약하니까 차돌을 조금 앞세운 것 같긴 한데요. 그쵸. 보이는 건 버섯과 두부네요.
네, 차도 있긴 있어요. 부스레기. 뭔가 나쁘진 않은데 좀 감칠맛이 좀 떨어지는 저는 그런 느낌이 받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먹을게요. 차도 씹힙니다. 아니 뭐 완전 부스러기 차도는 아니야. 되게 근데 깔끔한 맛인 것 같아요. 그냥 깔끔. 이거는 이게 강된장이야? 그냥 된장국? 그냥 된장? 이 친구가 조금 간이 좀 세요. 강된장이라서 그런가 봐. 그런 건가? 죄송합니다. 밥이랑 비율이 조금 안 맞아. 조금 간이 너무 조금 센 것 같고 흔히 아는 강된장 맛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 자그마한 그냥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한 이틀째 되는 날 밑에 자박자박 남아있는 국물에 밥을 비빈 것 같아요. 부산에서 먹던 강된장 맛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먹는 강된장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그냥 왜 고깃집 가면 나오는 된장찌개 있잖아. 막 좀 쫄아들었는 그런 맛이에요 지금. 그쵸, 강된장이랑 좀 살짝 멀어 보여요. 가져갔다 가보세요. 차도를 찾아봅시다. 마이 차도. 맞아요, 나도니. 그 맛이에요. 쫄은 된장. 근데 없을 때는 이 친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쉬운 대로. 근데 저는 해시태그 걸어주세요, 마이님. 샵 이별입니다. 샵 이별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그래도 그래도 끝맛은 짠 거에 비해서 되게 깔끔해요, 뒷맛은. 짠 게 중요한 거예요. 밥도 그러면 그거 좀 더 넣어서 비벼서 드세요. 네, 밥을 더 넣으세요. 네. 네, 초코님은 요것도 안 짠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아, 맞네. 다음에 초코님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네. 제육 드셨나요, 마이님? 아직요. 제육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손이 좀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게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으면 가장 쉽게 손이 가는 제육 아니에요? 고를 때. 그쵸. 일단 제육 하나 고르고 또 뭐 고를지 한번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제육 기본. 그러게, 아직 김치 톡톡을 이기는 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 집 보니까 오뚜기 이 집은 같은 집 맞네요. 다 같은 고추장 양념이에요. 냄새가 똑같대. 붉은 양념들이 대부분 거의 다 똑같은 것 같네요. 같은 집이에요. 오뚜기. 오뚜기 컵밥 요리.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아, 이런 게 인스턴트다. 웬만하면 집에서 해 먹어라. 그냥 중간이 보통인 것 같아. 그냥 보통. 이 고추장 양념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맛없지도 않고, 너무 또 맛있지도 않고. 그냥 중간. 대부분 고기 들어있는 건 고기들이 대부분 좀 살짝
질겨요. 그럼 마리님 좀 짝짝짝짝 올리시고 좋잖아요. 그래도 그냥 옮깁니다. 네? 잘 넘어갑니다, 그래도. 오래 씹어요, 마리님. 저 많이 씹어요. 그래도 좀 더 오래 씹어요, 그냥. 직과 짜장은 불맛 1도 안 났어요. 저는 미세한 향이 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조장금이 나셨네요. 오늘 먹은 것 중에서 제육이랑 한 게 또 뭐였다고 한 게 뭐였지 내가? 매콤 낙지였나? 아닌데? 이거 오삼 물고기 덮밥. 오차 달렸네요. 솔리마, 시누이짓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자, 다음 카레, 비프 카레, 양송이 비프 카레 먹어볼게요. 과연. 안 먹어요? 드세요. 냄새는 많이들 아시는 3분 카레 냄새예요. 오이짜. 양송이 몇 개 안 들어있어. 얇아요, 그리고. 희한하네 정말. 양송이 요만하다고 세인이 보여요? 요만하다고요. 별로 안 커요 양송이. 조금 부드러운 맛이 나긴 한데 그냥 딱 컵밥 마실 것 같다 상상이 되는 약간 그런 맛이. 약간 뭔가 백색 카레 맛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백색 카레, 오뚜기 백색 카레, 기본 카레 말고 그냥 기본 카레 맛이에요. 비프라서 그런 비프 그런가요? 초코닛에 양념장을 좀 떠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프레시한 게 필요해. 백색. 이딴 친구들은 역시 이류네요. 이탄 이유가 있네요. 괜히 뒤에 먹은 게 아니야. 네. 아. 백트 카레 찐한 거 맛있어요? 아까 그 김치 톡톡 알밥에는 수저가 막 가고 싶었어요. 지금은 좀 수저가 좀 안 갑니까 다? 일반 마트에 가도 다 팔아요. 네. 대형마트 가도 다 팔아요. 인정. 아, 이제 한 번씩 다 먹어봤는데 어디로 수저가 가야 될지 망설여져 있네요. 그나마 카레 아닙니까? 저는 그나마 카레. 아, 뭔가 자극이 필요하네. 마트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안 팔아요? 마트에 웬만한 거 다 들어있지 않아요? 다 있지 않나요? 네 개가 다 고기가 들어갔네요. 맞네요. 한 번 더 먹어봐야죠. 자두리.
맛이 없진 않은데 그냥 딱 음식점에서 나오는 된장찌개 맛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너무 맛있는 강된장을 먹어가지고 입맛이 더 좀 고급지게 됐나, 높아지긴 했나봐요. 눈높이가. 그런 것도 있겠죠. 세나 사드셔보세요. 2인님 남겨주세요. 왜요? 벌써? 아, 12시 넘어서. 기대하고, 그치. 너무 기대하고 드시면 실망할 수도 있으니 인스턴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김치 톡톡은 정말 희한해요. 아. 다는 약간 흔한 맛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그 감칠맛에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감칠맛 짱. 아우 나도님 8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매콤 낙지. 와. 순이 안 가. 다음에, 그, 뭐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두 개 남아있거든요. 햄버거랑, 함박스테이크 컵밥이랑, 와사비 마요 있거든요. 와사비 참치. 예, 네, 맞아요. 참치 와사비. 물론, 아무튼, 그건 안 샀는데. 와사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참기 싫었어요. 뭐라고 하냐. 그냥 지금 이 친구들은 그냥 무난해요. 이 친구 하나만 먹기는 좀 그래요. 세희님께서 제육덮밥은 제가 한 거 말고는 안 먹는다고 했는데 세희님 찾으시지 마세요. 그러면 더욱도 안 돼요. 네. 절대. 후회하십니다. 후회? 돈 쓴 걸 후회하겠죠. 뭐라는 거야. 그러면요. 후회만 하면 다행입니까? 오뚜기가 싫어요. 맛있다. 여기 오늘의 1등은 계란국. 진짜 여기에 밥 말아서 짱이야. 너무 맛있어. 누렁내가 나진 않아요. 그런 경우 알아요, 여러분? 호차 같은 데나 호프집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매콤 요리들 있잖아요. 무슨 매운 떡볶이, 제육볶음, 무슨 볶음 요리들이나 뭐 이런 요리들 있잖아. 특히 포장마차 내는 데 보면은 매운 양념장이 하나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쓰는 양념이 하나예요. 한 가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냥 오징어냐, 낙지냐, 제육이냐,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특별히 재료에서 뭔가 우러나와서 맛이 나는 그런 음식이 아닌 이상은 고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나마 요거 톡톡이랑 오뚜기 덮밥 좀 짜지 않아요. 어떤 거요? 제가 만약 짜서 그런 거 조금 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스가 조금 넉넉해요. 그래서 짠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소스를 다 넣지 마요. 그냥 조금 빼요. 빼고 부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합니다. 근데 비빌 때 너무 좋았어. 넉넉했어. 근데 엄청 짜진 않았어요. 저도 짠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쏠림 불닭도 그냥 그 중에 2등인 거예요. 일단은. 매콤 낙지는 먹을만 했어요. 아 그래요? 어 맞아요.
매콤 낙지가 세 번째예요. 그래 아닌가? 아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차돌 강된장. 네, 그 4등. 그 다음에 비프 카레. 5등. 제육. 제육이랑 오삼불고기랑 그리고 하나 뭐였죠? 사천식 직화. 고개 뒷부 뒷순입니다. 입이 고구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솔리마. 오빠들 싼 것도 얼마 잘 먹는데 이거 좀 뭐라는 거야. 오빠도 입 싸요. 다음에는 그 CJ가 한번 먹어볼게요. CJ도 이런 컵밥 시리즈가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쵸. 컵밥. 제육 배신했습니다. 브레이브님. 시제이가 국물 종류 밥이 맛있대요. 국물 들어가 있는 종류. 그치, 미역국 먹을만 하잖아요. 시제이 거 미역국 괜찮고. 근데 이렇게 컵밥식으로 지금 먹는 거 비슷하게 이거 시제이도 이런 라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마트에서 봤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2600원이었는데 그 친구는 2900원에 팔고 있었어요. 네, 시제이가 더 비싸요. 배신은 하라고 있는 것. 그래요, 브레이브님. 배신 나온 거 많아요, 지금. 오삼불고기도 그렇고, 제육볶음밥도 그렇고. 정말. 다 드셨나요? 말 드세요, 마님 이제. 당연히 드셔야 돼요. 배부르면 안 먹어도 돼요. 네, 이제 배가 다 찼습니다. 다 먹었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네, 시제이가 대부분 되게 좀 비싼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먹진 않아요. 오늘 컵밥 8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국 한 사발. 네. 한 솥. 그 다음에 오이. 오이. 된장찌개 아니고 계란국이에요. 브레이브님. 천천히 먹어야죠. 네? 천천히 드세요 오늘. 맛있다. 근데 오늘 계란국 1등. 오늘 제영환이가 어뚜기에서 나오는 컵밥 시리즈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그쵸. 제일 맛있었던 친구는 누구예요? 자, 오늘의 1등은 톡톡 김치알밥. 저도 동의합니다. 네. 꼴등은 누구인가요? 꼴등은 같은 고추 종류가 들어간 이런 오삼불고기류 이런. 하나만 집어주세요 마니님. 네. 원래 자리 갖다 놓으시고요. 자, 오삼불고기 덮밥 꼴찌 하겠습니다. 오삼불고기 꼴찌요? 네. 제이님은요? 저는 어떡하지? 너무 많아요? 저는 강된장이요. 차돌 강된장. 왜냐하면 네. 써있는 이름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그냥 된장찌개 조금 졸여진 맛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꼴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먹을만했어요. 실질적으로 맛없는 거는요. 네. 오삼불고기 제일 맛이 없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뭐 밋밋하고 살짝 매콤한 맛만 나고 뭔 맛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친구를 꼴찌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간편하게 이것저것 하고 요리하기 귀찮을 때 한 번씩 드실 때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톡톡 김치 알밥과 함께 입맛이 아주 싹 돌 거예요. 뭐 간단하게 라면 하나 더 끓여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